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최근에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요. 예, 뭐 7개월 내 최고치를 네. 기록하면서 서프라이즈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9월 같은 경우는 70.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63포인트는 물론이고 전월치인 60.6포인트를 기록함으로써 일단 올해 2월 이후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강 추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이번 9월 급반등에 힘입어서 일단 하강 추세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달의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이 무제한적인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단행했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 신뢰지수에 대해서는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이 분명히 좀 가능해 보입니다. 향후 소비자 신뢰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전고점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70포인트 선의 안착과 더불어서 추가 상승 모색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양적 완화 정책이 소비 심리를 개선시키기에는 분명히 한계를 가졌었다는 점도 좀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09년 3월에 1차 양적 완화 정책이 단행된 초기에는 소비 심리 역시 가파르게 개선되는 추이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 심리는 둔화되고 다시 횡보하면서 추가 상승이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인 바가 있고요. 또 2010년 11월에 2차 양적 완화 당시를 보시면은 초기에 소비 심리 역시 뚜렷하게 개선되면서 2008년 3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1차 양적 완화 당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갈수록 소비 심리 개선은 약화되고요. 오히려 다시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2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1, 2차 양적 완화 당시에 소비 심리 개선이 한계점을 보인 것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국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단행된 3차 양적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동안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했던 70포인트 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앞으로 점증하게 될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그리고 내년도 미국과 세계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서 70포인트 선 안착과 또 상승 흐름을 통한 한 단계 더 레벨업된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미국의 주택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가 또 발표됐는데요. 역시 호조세를 나타냈다고요? 네, 일단 간밤에 발표된 것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그리고 또 미국의 연방주택금융감독청에서 집계하는 주택가격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7월치라는 점에서 다소 좀 후향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 지표들은 미국의 주택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지만 전월치보다 낮은 수치를 공개하면서 역시 그 7월까지만 놓고 본다면 미국의 주택시장 회복 정도가 미약한 수준임을 좀 나타내면서 미국 증시에도 그다지 좋은 그런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0.4% 상승하면서 예상치인 0.8%와 또 전월치인 0.5%보다 낮은 그런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던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가 일단 7월 증가율이 6월보다는 다소 좀 둔화되었지만 최근 2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세를 기록을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최근 미국 주택시장의 개선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추세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는 결과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방주택 금융감독청에서 공개한 7월 주택가격지수의 경우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월 대비 0.2%
상승을 하면서 전월치인 플러스 0.6%보다 확연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난 3월 이후에 증가세가 분명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연속해서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케이스실러 주택 지수와 마찬가지로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결과를 공개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심리의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든지 또 미국 연준의 3차 양적 완화가 MBS 매입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향후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앞으로 미국 주택 수요의 개선과 함께 미국 주택 가격은 현재보다 좀더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좀 낙관적인 전망 또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를 통한 소비 심리의 개선이 한계점을 가질 수 있고 또 재정 절벽 이슈 등 미국 경기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가격의 회복세가 가속화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이렇다 할 액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야 할까요? 일단 코스피 2000포인트 선 중심으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거래량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코스피의 2000포인트 선 만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유럽발 그 재정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코스피 2000포인트 선 아래에서는 꾸준히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중기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 내에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상승 쪽의 뷰는 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과 관련해서 또 외국인 매수세 유입과 관련해서 조금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업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유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중기적인 시각,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시장을 멀리 내다보고 종목을 선택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